첫 번째로 가볼 곳은 원주 반계리입니다. 원주 반계리에는 정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노란 은행빛이 들 때 방문하면 너무나도 환상적인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밑에서 봤을 때 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있나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방문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행나무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빨리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주차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으니까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조금 이른 방문을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제천의 배롱성지입니다. 배롱성지 또한 단풍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단풍 명소인데요. 특히 메인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1-2주 차이로 풍경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꼭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오시는 걸 전 너무나도 추천하고요. 알록달록한 가을 색감을 제대로 입고 있을 때 방문하면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메인 포인트 말고 뒤쪽으로 가면 은행나무가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는 그곳까지 가볼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뒤에 있는 은행나무 있는 곳까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이 독특한 곳이 요새 많이 생겼지만 돌고 돌아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나 황금빛 터널을 2.2km나 볼 수 있는 곳이 아산 곡교천인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을 시즌이 되면 이곳 또한 사랑하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긴 은행나무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걸으면서 즐기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은행나무가 동시에 다 노랗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가장 노란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조금은 수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둔치 쪽에 국화를 아름답게 심어 놓는다고 하니까 국화와 함께 은행나무를 즐기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시 은행나무는 이렇게 길이 쭉 있어야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산 곡교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진안 주천 생태공원입니다. 이 진안 주천 생태공원의 단풍 명소는 이렇게 반영된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이곳의 큰 특징인데요. 많은 단풍 명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반영을 즐길 수 있는 단풍 명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곳이 진안 주천 생태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에 방문하면 정말 많은 사진 찍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단풍 시즌이 되면 인기가 있는 곳인데요. 또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 물안개가 가득 피어나서 그 물안개를 함께 즐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안개가 껐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풍 명소를 다녀봤다 싶으면 저는 지난해 주천 생태공원에서 반영 단풍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상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영동 도마령입니다. 영동 도마령은 충북의 3대 꼬부랑길에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 위에 전망대가 작년 겨울에 완공이 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가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아름다운 단풍을 전망대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갔을 때 전망대가 공사 중이어서 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다시 가보려고 하는 도마령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되고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부랑길 하니까 생각나는 숨겨진 꼬부랑길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정선에 있는 문치제입니다. 정선에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곳이 이 문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치제가 사계절 다 매력이 있는데 가을에 가면 또 다른 가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작나무가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식수가 심어져 있어서 반전되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가을 문치제의 매력이고요. 또 날씨가 좋은 날 방문했을 때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너무나도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강원도의 꼬부랑길은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문치제 방문을 한번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정선의 소금강을 따라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 부근이 정말 가을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즐기기 좋은 통일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통일전에 방문하시면 앞쪽에 쫙 펼쳐진 은행나무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생각보다 길게 뻗은 은행나무 길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은행나무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통일전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보는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의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양의 구인사도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오후 2시가 넘은 시점이었는데도 해가 넘어가 버려서 너무 어둡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인사를 방문하실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점심쯤에 방문을 해야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시간 체크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풍과 은행은 정말 날씨가 변수이기 때문에 꼭 실시간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득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좋은 여행지 찾으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